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5월 시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뭐 일단 증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뉴스 시간에서도 공매도가 폐지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영향은 어떨까?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렸었던 맞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시기가 결국에 다가왔네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14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에 해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 150 지수 구성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재개인데 해당하지 않는 종목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공매도 강도에 따라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가 최근에 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그동안 주가 상승세가 좀 높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이나 이 증권 전문가들은 강세장 그리고 개선 기조에 있는 한국 증시 방향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자면 공매도 재개 이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처할 이 시장의 상황이 작년 3월, 그러니까 금지 이전과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이 지난 1년 동안 금융위원회가 일부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오던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죠.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좀 포함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좀 나섰었거든요. 이렇게 때문에 환경 개선에 따라서 위험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를 좀 많이 줄였다, 이런 배경에 처해졌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미 두 차례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다가 재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 네. 지수 상관성을 따져보니 크게 상관성을 따지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2009년과 2011년이었는데요. 당시에 재개된 이후에 한 달간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1.6% 정도 됐고요. 또 0.8%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지수가 뭐 끌어내려지거나 이러한 영향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매도에 선행되는 게 바로 대차 거래인데 이 네. 대차 거래는 외국인 기관 그리고 국내 기관이 공매도 목적으로 다른 기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또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근데 이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국내에서는 공매도를 하려면 대차 거래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주로 공매도 잔고 그리고 대차 잔고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선행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수치이니까 따져보면은 이 네. 과거 대차 잔고 잔액 증감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2009년, 2011년에 각각 이 8개월, 3개월 평균을 내봤더니 좀 잔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의미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공매도 영향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크게 제한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특정 종목에 좀 과도하게 거품을 일으켰던 그런 상승 가격 상승 부분을 좀 방지를 하거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매도의 장점을 본 거고요.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공매도 기회가 좀 확대됐다. 요 점이 조금 기대하는 부분인데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과거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과거와 좀 달라진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대주 거래가 확대된다는 이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개인들도 이제는 공매도를 좀할수 있다라는 이 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과거에도 개인들이 공매도를 했다고 하실 텐데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좀 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2월 기준으로 보면 네. 주식 대여 물량이 약 200억 정도. 그러니까 이 대주는 거의 개인들이 하는 공매도의 주식을 네.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 200억 정도의 물량이 좀 있었고요. 또한 대주 서비스를 제공했던 증권사가 6곳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실제로 공매도를 할수 있는 개인은 극히 드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증권사 17곳에서 대주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연내까지는 2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텐데, 아직까지 전산 작업이 좀 미흡해서 네. 11곳은 좀 순차적으로 하면서 연내까지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현재 주식 대여 물량이 확보된 게 2조 4천억억 규모입니다. 앞서 제가 작년 2월에 200억이었다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났다라고 그럼요. 이해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할 게 대주 가능 기간, 그러니까 주식을 빌린 다음에 이거를 상환해야 하는 그 최장 기간이 60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한대거든요. 계속해서 합의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수료도 2.5% 이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비율이 140% 이상인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저 담보 비율이 105% 이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더 많은 담보를 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주식 대주를 그러니까 주식을 한 1,000만 원어치 빌렸다면 내 계좌에는 평가액이 1,400만 원이 돼야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뭔가 회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항목들이 있다라는 것은 좀 알고 좀 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점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당연히 개인들의 어떤 신뢰도라는 부분은 기관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이 공매도를 두려워하시는 게 그 손실이 나면 또 무한대로 손실이 난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에 대한 또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들이 또 네. 준비가 됐어야죠.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최대 내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이 기업이 상장 폐지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잃는 게 단데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상승을 어디까지 주식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말 무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가 많이 막혀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것일 텐데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결국은 이 담보 비율로 조금 위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대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취급 증권사와 이제 신용 대주 약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 비율을 책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소 140% 이상이니까 더 많은 담보를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하니까 손실을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대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과거에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금융투자협회에서 네. 30분간의 사전 교육을 받으시고요. 또한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 서비스를 1시간 정도를 또 해야지, 네. 이수를 해야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이 이미 20일부터 시행을 됐는데요. 네. 금투협에서의 교육을, 이 사전 교육을 이수한 분이 벌써 만 명이 된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거래소의 모의투자까지 다 이수한 사람이 3,400여 명이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바로 월요일부터 실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네. 그 요건을 네. 갖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경험에 따라서 투자 한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위험을 그래서. 좀 해제하게 하기 위한 네네네.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컨대 신규 투자자, 네. 그러니까 교육 이수하고 모의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매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한도가 3천만 원까지입니다. 아, 네. 그게 이제 1단계고요. 2단계는 이 공매도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냥 공매도 거래 규모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이분은 그다음부터는 7천만 원까지 또 대주를 받을 네, 수 있고요. 네. 이 2단계 투자에서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고 또한 뭐 전문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이분들은 제한 없이 실제로 이제 차입을 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주시해야 될 것은 법적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외국인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 공시를 했으면 공매도를 그 공시를 보고 공매도를 했으면 유상증자에는 참여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걸 위반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받는 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꼭 이런 것들을 챙기시면서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나름 보니까 지켜주기 위한 개인들의 돈을 대책이 나오긴 나왔네요. 하지만 개인 스스로도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그 꼼꼼한 건 당연히 챙겨가야겠죠.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관심사가 네.
피해 종목과 수혜 종목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좀 집중 대상이 될 종목들 어떤 종목을 좀 꼽히고 있나요? 일단 이 공매도가 증시에 뭐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좀 미미하더라도 일부 종목별로는 가격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수급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네. 아, 이 증권업계에서는 대차 잔고 비율과 또 공매도 잔고 비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관련 종목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일단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이 최근 20일 사이에 대차 거래 잔고 증 이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공매도 재개를 대비해서 물량을 좀 비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 부담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 종목을 언급을 했는데요.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 나와 있고요. 또 유명한 미래에셋 증권 연구원도 공매도 금지 기간 전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기업 중에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으니까요. 네. 관련하신 종목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